이게 뭔 것 같아? 이거 약간 조립식처럼 생겼는데? 어? 농막이에요. 아, 농막.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농막이 뭐더라? 농막이 뭐예요? 농사 지으러 갔을 때 집에서 뭘 또 갖고 오고 뭐 하고 막 힘들단 말이야.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데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주택은 아닌데 창고죠, 창고. 그렇죠. 농막이. 농막에서 네. 숙박할 수가 없다. 내가 농사일을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. 왔다가 잠깐 자야지 눈 떴는데 다음 날이면 어떡해. 아니, 이거 필목 불법이야. 바로 이거예요? 그렇지. 요번에 많이 풀렸어. 오. 올 12월 달부터 농막이라는 것 자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로 바뀌는데 아 쉼터 쉼터 그럼 자도 된다는 얘기네 이제 쉼터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취사랑 숙박이 숙박. 가능해요. 아. 그러면 그렇게 치면 거의 집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아 지어야 이게 농막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성행을 한 게 예전에 이 강릉에서 큰 산불 났을 때 있지. 네. 그때 네. 거의 주민들이 다 집들이 다 맞아. 일단 없어져도 갈 데가 없잖아. 학교 체육관에서 생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그래서 그때 대규모로 농막을 풀었어. 여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셔라.